생각 없이. 그럼 잠이 와. 뭘 했지? 차차 차차 너무 피곤해. 잘 거야. 지금 몇 시인데? 3시 20분. 전화 와 있었네. 알았어. 야,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잖아. 불쑥해. 어떻게 하면 잠이 오지, 너가? 운동. 자기 전에 운동하래. 운동하고 우유는 지금 없고 샤워. 샤워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대. 다 했어? 다 하면은 또 다른 데 찾아. 너를 기피고 재우고 말겠어. 너 요새 너무 못 자는 것 같아. 어떡해. 그거 아까 나갔다 오는 길에 그거라도 사갖고 올걸. 그 아로마 그런 거. 못 자서 어떡해. 손 마사지. 맞아, 손 마사지 하면 잠이 잘 온다고 그랬어. 하나 아는 언니가. 손 마사지. 내가 손 마사지 해줄까? 기다려봐. 잠깐만. 손 마사지 하려면 그게 필요하지. 로션 같은 게 필요. 그거 하면 되겠다. 나 자기 전에 몸에 발랐던 거 바디로션으로 해줄게. 여기 있어. 그래서 너는 누워가지고 편안히 받아. 내가 손 마사지 해줄게. 기다려봐. 너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내가 마사지 해줄 테니까 받고 잠 오면은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자. 알겠지? 너 재워주다 내가 잠 다 깨는 거 아니야. 일단은 손 마사지. 잠 오는 손 마사지. 손 마사지 하는 방법. 여기 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손 마사지.
대충 그냥 죽을려면 되나봐. 이렇게 손등도 쓰다듬어주고. 그냥 막 다 하면 되나봐. 나도 모르겠어. 잘 모르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그냥 해줄게. 손 줘봐. 이렇게 로션을 손쪽 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등도 시원하니? 손 마사지 하면 전신이 다 시원해지는 거래. 쪽 손도. 손가락 하나하나 해주기. 이게 가운데 손가락은 척추라고 하더라. 그리고 모르겠다, 까먹었다.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하던데, 스트레스. 아니야, 그냥 주물, 어디든 주물르면은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재밌는 얘기 뭐? 요즘에 재밌는 일이 별로 없는데? 재밌는 얘기 뭐가 있지? 너가 말해줘. 주제를 말해주면은 내가 말해볼게. 또 다 알잖아. 내가 다 얘기해줬잖아. 저번에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나? 여기 줘봐. 손목도 좀 아프지, 너? 손목도 해줄게. 나도 지금 졸려. 근데 나한테 말도 시키는 거야? 첫사랑 뭐? 나 첫사랑?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처음 사귄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말하지 않았어? 말 안 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 처음 이제 배정받고 나서 들어갔는데 4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있는 거야. 근데 4학년 때는 걔가 잘생기고 막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 4학년 때는 이성 간에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럼 남자 여자 구별이 없었는데 5학년 올라가니까 뭔가 잘생겨 보이는 거야. 걔가 공부도 잘했고 키도 나이 또래에 비해서 컸고 잘생겼었고 되게 뭐 그런 애 있잖아. 막 반장하고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애들 있잖아. 운동 잘하고 이런 애. 그런 애였어. 그래서 다른 애들 채가기 전에 내가 빨리 채야겠다. 그런 생각 해가지고
편지를 몰래 써서 책상 서랍에 넣어놨지.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딱 나한테 고백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막 들이대고 막 그랬어.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근데 걔가 나한테 답장을 해줬어. 나도 너 좋다고. 답장을 나한테 써줬어. 그래가지고 5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만났어. 근데 초등학교 때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막 KFC 가서 그거 먹고 치킨 먹고 생일날 갔는데 롤러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아프지? 여기 혈이다. 이렇게 하면 엄청 시원해. 조금만 참아봐. 엄청 시원해. 그랬지 뭐. 지금은 피아노 한다 그러더라. 그때도 피아노를 했었나? 내가 얼핏 듣기로 피아노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어. 얼굴은 모르겠어. 그때는 잘생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사랑 하면은 그래도 제일 순수하게 사귀었을 테니까 걔가 제일 그거지. 그 뒤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걔랑. 걔랑 롤러스케이트 탄 거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그렇게 딱히 뭐 엄청난 기억이 있는 건 아니네. 그때 뭐 여자는 원래 첫사랑의 의미가 없잖아. 그때그때 사귀는 사람이 첫사랑이잖아. 그렇지 않나? 남자들은 막 그렇다며. 첫사랑 못 잊고 막 평생 막 간직하고. 왜 그런지 막 신기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막 그런 것들 기분 나쁠 것 같아. 내 남자친구가 평생 첫사랑 못 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술 먹을 때마다 떠올리고 좀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 난 그럴 것 같아. 근데 맞아, 걔는 좀 뭐라지? 내 기억으로 걔네 엄마가 그거 아니었나? 유치원 원장? 하여튼 되게 잘 사는 애였던 것 같아. 그리고 야, 네 손 완전 내가 조물라 터뜨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요즘에 잠을 못 자는 건데? 나는 너무 자서 나 어제는 몇 시간 잤는 줄 알아? 15시간인가? 너 잠까지 내가 다 자나 봐. 걱정했어. 원래 고민이 많으면은 잠이 잘안 오잖아. 나도 옛날에 고민 많고 그럼 잠이 안 와서 약 먹고 자고 그랬어. 병원에서 약 타가지고. 손목이 아프지. 너 일하느라고. 그리고 핸드폰도 좀너 핸드폰이 좀 무겁더라. 그래서 손목이 아플 거야. 왜야? 너 아직도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자야지. 나말안할 테니까 자는데 집중해 그러면. 마사지만 해줄게. 아씨, 나도 손 아파. 말하는 게더 잠이 잘아, 너는? 하긴 나도 막 옆에서 쫑알쫑알쫑알거려야지 잠이 잘 오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공부할 때도 옛날에 막 주위가 시끄러워야지 공부가 잘 됐어. 신기하지? 너도 그래? 통했는데? 우리 이번에 가평 갈래? 월요일까지 연휴잖아. 가평 가서 보트 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자. 어때? 너 그때 약속 있어? 렌트해야 되는데 그때 차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들 다 놀러 다닐 텐데, 그치? 내일 일단 일어나자마자 바로 렌트해야겠다. 너손안 아프니? 계속 조물락조물락해서 손 아프지 않아? 시원해? 너 잠이 오긴 오는 거지? 잠도 못 자, 애가 깨는 것 같다. 요즘에 좀잘때 덥지? 다음 주에 에어컨 아저씨 불렀거든? 그거 에어컨 청소 한번 하고, 에어컨 청소하고 나면 에어컨 틀자. 그전에는 에어컨 좀 찝찝해서 못틀것 먼지 막 나올 것 같아서 청소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새가 온다, 새가 울어. 알았어, 닥달하지 않을게. 원래 잘때막 자야 돼, 자야 돼막 이렇게 압박감 가지면 또 잠을 못 자는 법이거든, 원래.
손이 참 예쁘다. 내일 예쁜데? 난 내일 돈 아까워서 잘 못하겠더라. 아니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 그래서 좀 돈이 좀 아까워. 진짜 중요한 날 아니면은 웬만하면 나는 내일 안 해. 그렇다고 혼자 하기도 좀 솔직히 귀찮긴 귀찮아. 몸이 노곤노곤해지지. 나도 다음에 잠 안 올 때 손 마사지 해줘. 알았지. 꼭 해줘야 돼. 그때 가서 모른 척하고 막 등 돌리고 자고 그러면 안 돼. 기억할 거야. 너 잘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주지? 나 어릴 때? 나 어릴 때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좀 멍청했어. 하루는 엄마가 약국 가서, 지금도 생각이 안 나. 원비디인가? 원비디 사와 이랬나? 약국 가서 원비디 좀 사올래? 이래서 돈을 주고. 그래서 원비디가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원비디 계속 약국까지 그러고 갔거든. 근데 약국 가서 정작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다고 틀린 이름 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냥 약사 선생님한테 원디비, 뭐 원디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알아서 들을 텐데, 원 이러다가 다시 집으로 다시 가서 엄마한테, 엄마 그거 이름 모른다고. 그래서 엄마가 다시 원디비 사와 원디비 다시 원디비 다시 가서 또 까먹고 세 번 왔다 갔다 했어. 되게 어릴 때는 되게 소심했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뭔가 활발해졌던 것 같아. 성격이 좀 확 바뀌었었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자신감 없고 막 그랬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자신감 있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성격이 사람이 어떻게 확확 바뀌는지 모르겠어. 나 체질도 원래 엄청 지성이었거든. 지성 피부였거든. 근데 지금 완전 기름 너무 없어서 바세린까지 막 바세린을 발라도 막 땡기고 코랑 턱에만 좀 기름 있고 볼 같은 데는 진짜 기름 엄청 없어. 이렇게 슉 전체적으로 슉. 내일 내가 나갔다 올 때 그거 사와야겠다. 그 뭐지? 잠 잘 오는 거. 라벤더 향초 같은 거 그런 거 사와야겠어. 너 너무 못 잔다 요즘에. 큰일 났다.
원래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돼. 그래야지 막 상처 같은 것도 잘 아물고 아픈 것도 막 잘 아물고 그럴 텐데. 이제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닦아줄게. 이제는 눈을 감자. 이제 새가 울기 시작했어. 조금 있으면 사람들 출근할 것 같다. 누워보자. 잘 자. 불 끈다. 응? 불 끌게. 원래 이불도